제가 지금 혀에 뭐가 나가지고 발음이 좀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네, 공포게임 선물이라니. 아주 좋은 선물이죠. 근데 지금 제가 혓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내 이름은 영우. 17살. 세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이다. 오늘은 시험 마지막 날. 이번에 나오는 성적으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지만, 나는 지금 혓바닥에 구멍이 나서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 너무 아프다. 오, 영우 잘생겼는데? 시크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려 했지만 도중에 잠들어 버렸다. 오늘 첫 교시부터 수업 시험일 텐데 지금 바람이 너무 안 좋다. 망했다. 설상가상 자면서 악몽까지 꿨는데 이 악몽은 뭐랄까 평소보다 좀더 꺼림칙했다. 기억이 잘안 나지만 뭔가 되게 끔찍했던 게 틀림없어. 오, 이번 시험에서 내 성적이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찌되었건 이미 지나간 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완전히 지각이 날 거야. 왜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거지? 아, 내 혓바닥 너무 아파. 이게 우리 한국 공포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들었지?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죠? 뭔가 마음의 사과다. 아, 이거 완전 지각이군. 오케이. 쉬프트키를 누르면 달릴 수 있다. 오케이. V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표현해주고. 오, 달린다. 아, 누구지? 다른 학교 교복인데. 대화를 하려면 가까이 가서 이 키를. 예설. 어우. 야, 여장부처럼 생겼네. 굉장히 여장부처럼 생겼어. 아, 완전 예쁘네. 존나 싸움 잘하게 생겼어. 내가 계속 빤히 쳐다보자 그 여자아이는 이내 내 시선을 눈치채고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날 노려보았어. 이름표를 보니 여러 미안해요. 나 지금 혓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솔이라고 써있다. 뭐야? 보아하니 시험인가 본데 그렇게 느긋이 걸어가다간 늦을걸? 고마워. 근데 너 혹시 늦는다니까? 차가운 여자 완전 내 이상형. 뭐야? 아 이런 병신 같은. You 와 있었냐? 이 녀석은 새우. 우리 반에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여거 그거 누르시오. 비번 어떤 녀석이 어젯밤에 학교에서 자살을 요구했대. 태훈이던가. 너 아는 애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살이라니. 그럼 오늘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시작 못했지. 학교는 뒤집어졌고. 교직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은 모두 모여서 회의하고 계신데. 아, 이거 분명 또 명길이가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걔 1B 반이잖아. 아, 혓바닥이. 그 양아치. 평소에도 애들한테 막 시비 걸고 다니고. 그대째도 이거 조사했는데 명균이가 관련되어 있다며. 아마 이번에야말로 소년원에 들어가겠지. 확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텐데 말이야. 헤헤헤헤. 뭐 그건 그렇고 저기 수희 아저씨가 뭐라 하시는데. 에이 학생들 다 교실로 어여 들어가. 기말고사 1교시 곧 시작하니까, 아, 곧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빨리 교실로 들을까?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죽기 전까지, 죽기
시키기 직전까지 갔는데 굳이 시험을 치겠다는 거야? 이 학교가 더 그렇지 뭐. 선생님이 일어나서 학교가 폭발돼도 지하 벙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우리 운명이니까. 인생이 뭐야? 인생이 뭐야? 앰뷸런스가 떠났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목소리를 순간 헷갈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순간 헷갈렸어. 이쯤이 이건 우리 반담임이신 송지훈 선생님 것 같은데? 이런 목걸이는 오타쿠만 하고 다니는 걸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하다니. 눌러 뭐. 탭을 누르면 탭과 큐 탭? 복대가 북적거리는군. 아직 시작 안 했나 본데. 가만히 있자. 우리 반은 1, 2, 2바인이고 1이고 2층에 있지. 서두르자. 문이나 계단을 이용하려면 2키를 누르세요. 오케이. 2키. 으이! 이런. 네, 공포게임입니다. 이래봬도 공포게임입니다. 이 새끼가. 야, 내말안 들려? 사람이 말하는데 빨리빨리 안 끼우냐? 걸렸다. 얘한테 가야 되는 거야? 안녕. 인생. 도대체 무슨 후 인생이란 말을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후 인생은 뭐야? 아이, 진짜. 인사하기 싫냐? 야, 딱 표정 보니까 하기 싫어 죽겠다 표정이네.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 닥치고, 너 선생님들 앞에서, 나랑 태훈이에 대해 얘기했다간 진짜 죽는다. 무슨 소리야? 진짜 너 죽을래? 저번에도 네가 선생님들한테 꼰주는 거 모를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한 달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네, 이거 한국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팔고 있는 코마라는 게임인데, 한국 게임이에요. 너 때문에 화장실에 짱 박혀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 말이지. 결국 너 때문에 이번 시험까지 망하게 생겼어. 시험 얘기네. 언제 납치자다! 아, 그리고, 내 여친한테서 떨어져라. 걔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아예 교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만 더 같이 다니다가 내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엔 하면 징계고 뭐고 다 박살내지 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말해. 너무 대사가 비현실적이어서 발음이 너무 꼬여. 심한의 미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 미나랑 나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꽤 친하게 지내왔다. 이쁘장하게 생겨 인기도 받았는데 지금은 이 미친놈이 반해버렸어. 그것도 심각하게. 알았으면 끄지. 꺼지자. 빨리빨리 꺼지자. 왜 이렇게 밖에 나와있니?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죠? 다른 교실로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 여기가 우리 교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다. 쉿, 방해하지 말아주길. 지금 이곳을 조사 중이거든. 아,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났나 봐. 여기 우리 반이 아니고 여긴가? 아, 여기도 우리 반이 아니야. 도대체. 아, 바지의 음영이 너무 강한. 아, 이상한 거좀 보지 마. 우리 교실이 어디야 도대체? 어? 우리 교실을 모르겠는데? 뭐야? 방해 안 하는 게 좋겠대. 우리 교실 어디야 도대체 그러면?
아, 이것도 우리가 아니고. 어머, 선생님이 왜 교복을 입고 있어? 교복을 졸라 섹시하게 입고 있는데? 어우, 씨, 깜짝이야. 와인 한 잔만 할게요. 안주를 좀 먹어야겠어. 아니, 무슨 선생님 옷이 왜 이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오늘은 맥주가 아니라 와인입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선물 세트가 들어와가지고. 어머, 선생님이. 굉장히 글래머러스한데?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주인공 표정이 너무 범죄자 같지 않아? 이분이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송지연 선생입니다. 연예인급 외모와 몸매로 남학생들 사이에선 아이돌로 통하고 있다. 나 역시 남학생이므로 이분께 내보낸 덕력을 바치고 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 게임 같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나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는데 요즘 따라 내 성적에 관해 걱정하시는 것 같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야, 선생님은 뭐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단지 오늘 아침 일어난 텐트 때문에, 아니, 사건 때문에 좀 심란하네요. 나쁘소. 남자의 손이. 보석, 뭐야? 에라이. 그렇구나. 휴. 아무튼 끔찍한 일이야. 아, 웃겨서 진행 못 하겠네. 야, 지금 학생 손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학생 손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지금? 영우야! 영우야! 영우 맞니? 아, 나 진행을 못하겠네.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했다 하더라. 성적이 다가 아닌데. 경쟁이란 참 힘든 것 같아요. 성적도 내신도 입시도. 학생들에게 너무 압박만 주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게 다 스트레스인데. 아, 나 이거 진짜 꼭 보여주고 싶어. 미친, 이게 뭐야? 성적이 아니라 성적이야. 아, 맞다. 너 이번 학기 동안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선생님도 걱정이야. 오늘 시험 끝나고 선생님과 잠시 상담하는 게 어때? 아, 줄이서 상담이요? 무슨 이유로 성적이 떨어지는지 함께 얘기해보자. 오늘을 찾으면 다음 학기엔 다시 성적이 오르겠지? 성적이 오르겠지? 그럼 학교 끝나고 교무실 내 자리로 오도록. 아이, 음란한 사람들 하더니 성적이 아니라 성적. 아, 나이 더러운 진짜. 그린라이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송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아이돌이다. 나는 이 상담의 영혼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 뭐 상담의 영혼을 불태워? 좋아요, 선생님. 방과 후에 교무실로 곧장 갈게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더할 말은 방과 후에 만나서 하는 게 어떻겠니?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교실로 들어가자. 네, 그러시죠. 손이. 아, 맞다. 그 펜던트를 드려야 하는데,
뭐 어차피 조금 이따가 뵈니까 상담 시간 때 들리는 게 낫겠지? 발음이 안 좋은 거 이해해주세요. 지금 혓바닥에 뭐가 나가지고 너무 아파. 영호 왼손이 영호 손이 굉장히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 그죠? 내 자리는 어디지?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얘들아, 오늘 시험이 마지막 날이지?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첫 교시부터 수학이라니. 분명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 나 진짜 발음이 생각했는데 막상 머릿속이 하얘 큰일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는 것과 비슷한 게 없어. 아예 모르겠다고. 공부 안한 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죠? 이제 겨우 6문제 풀었는데 졸리기 시작한다. 미치겠다.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 와드님, 별풍선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번 문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잔다, 잔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마치 평소에는 하나도 안 졸렸는데, 지금만 졸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발, 7번이 뭐더라. 정신 차려야지. 뭐지? 오, 이거 약간 화이트데이 같다, 느낌이. 그런 의미로 와인 한 잔. 이런, 얼마나 고라 떨어져 있었던 거지? 몇 시야, 지금? 이미 바깥은 깜깜하고, 저 시계는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한놈도 깨울 생각을 안 하냐? 기말고사면 좀 서로서로 깨워가면서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4개의 시험을 내리쬐었다고? 아, 어이가 없네. 아, 선생님조차 날 안 깨워주신 건가? 그럼 오늘 상담은 어떻게 된 거지? 퇴근하셨나? 밤 되니까 엄청 어둡네. 요즘 전력 문제 뭐다 해서 밤에 불이 안 켜질 텐데 이럴 줄 알고 기술 시간에 만든 손전등이 있었지? 이걸 써야겠어. 그래, 내게 손전등이 있었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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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근데 이거 뭐지? 내 책상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이거 뭐야? 벽이 이상한 게 있는데? 먼지 때문에 아직 작동시키면 안 돼요. 누가 여기 에어컨 좀 청소해 줄래요? 아, 칠판에서 세이브를 할수 있다. 오케이. 기억 저장. 나가자. 엄청 조용해. 어? 누구시죠? 어, 송 선생님 아니야? 저 가슴엔 송 선생님? 송 선생님?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시네요. 아무 일도. 일단 이리로 와볼래? 상담 때문이시라면 내일 뵙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게 지금은 많이 늦어서요. 역시 내일 뵙는 게 좋을 것 같. 이리로. 네? 당장 이리로 쳐오라고! 오, 뭐야. 오, 도망가. 오! 화장실로 도망쳐. 오, 뭐야. 일단 숨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 오, 걔 숨었어. 오, 숨은 거야? 오. 이제 간 것 같아. 오, 지금 좀 선생님이 이상했죠? 야, 이 소리가 이상한데? 여러분, 지금 소리 들려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어, 뭐가 이상한 게 있어. 페이지 한 장? N키. 뒤틀린 짝사랑? 학교에 다른 놈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미나 걘 너무 사랑스럽다. 나한테까지도... 어, 뭐야. 나한테까지도 잘 대해준다니. 내가 좀 통통하고 재미없고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안다. 그냥 덕후지 뭐. 게다가 걔를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한둘이냐고. 길새우가 적은 거야. 미나를 좋아하나 본데, 길새우라는 애가. 아, 게임 소리가 너무 작아? 오케이. 미안. 지금은 좀 들리죠? 배경음 들리죠? 아, 진작 말해주지. 야, 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 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선생님일 리가 없어. 눈깔이 뒤집혀서 완전 미친 사람처럼 쫓아왔단 말이야. 혹시 연쇄살인마 같은 게 아닐까? 잠자고 있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학교도 완전 이상하게 변했어. 그래, 이건 아마 꿈일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 거라고. 난 내 볼을 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꼬집은 만큼 열심히 아픈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현실이라는 걸까? 빨리 경찰이든 뭐든 불러야. 하필! 아,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네. 아, 그렇다면 일단 학교를 빠져나가야겠어. 오케이. M키를 눌러서. 지금 이 파란 게 난가 봐. 나가는 거. 그럼 밑으로 나가야겠죠? 오 마이 갓. 출구가 잠겨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창문도 안 되고. 아, 창문도 안 깨. 아,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하지. 아, 근데 창문 깨고 나가면 안 돼? 아, 근데 창문이 안 깨져. 쉣. 3층에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의 본관 연결. 오케이. 3층을 가라는 거죠. 아, 나 이거 꼭 보여줘야겠어. 노출구.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사람들. 더러워. 빨리 3층으로 올라가 보자. 카페테리아로 가라는 거 같은데. 아, 매점! 오, 소리가 좋은데? 아, 페이지 한 장을 얻었어. 미스테리한 소녀. 나는 이상한 소녀를 만났다. 걔는 우리 반 여학생 모두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 애는 날 무시하지 않았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섰다. 난 첫눈에 뿅 가버리겠다. 길새우가 누구야? 500원. 오! 이거 화이트데이 아니야? 두유 뽑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페이지. 그 여학생은 내 손을 붙잡고서 외쳤다. 아직 살야 있었구나. 정말이지, 여자애가 나보고 감격스러워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소녀는 교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왔는데 밤이라 그런지 어둡고 으스스했다. 하지만 곁에 그 여자애가 있으니 겁을 먹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길새우가 누구지? 어, 여자애가 있다. 데베스프레소 커피. 데베스프레소는 뭐야?
네베스프레소. 예술 맞지? 놀랍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아, 되게 여전사처럼 생겼어. 그래. 나도 몰랐어. 혹시 너도 송 선생님, 아니 그 사람을 봤니? 완전 미쳐서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좀 진정해. 패닉 상태가 되면 죽을 확률만 올라가니까. 아,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근데 죽을 확률은 또 무슨 말이야? 그 사람 진짜 살인마야? 그만 날리시고 조용히 해. 킬러한테 발각되기 싫으면? 아, 킬러인가 봐, 선생님이. 킬러!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 여자 커터칼에다가 중요한데 눈을 희번뜩거리고. 아마 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에 관련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긴 현실과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어. 현실의 무언가가 널 여기에 끌어들였고 역설적으로 나가기도 하겠지. 열쇠는 들어오는데도 나가는데도 쓸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현실과 이어져 있어? 열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무엇이 널 이곳에 오게 했는지 좀 알아봐. 그건 그렇고 송 선생님, 킬러가 너네 선생님과 닮았었어? 사실 시험이 끝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내가 아까까지 자발했거든. 그리고 일어났는데 선생님과 진짜 닮은 사람이 죽일 듯이 쫓아와서.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자주 머무는 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넌 일단 그곳부터 시작해야 돼. 죄송해요. 발음이 많이 안 좋아요. 송 선생님이 자주 머무는 교무실? 거기에 선생님 자리가 있잖아. 그럼 일단 본관으로 가야 교무실이든 출구든 찾아볼 텐데. 어? 잠겨있어? 여기 1A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어. 아마 당번이 놓고 갔나봐. 그 애가 그 교무실 문과 매점의 양쪽 문을 관리하니까 그 반 어딘가에 본관 열쇠가 있겠지? 본관 열쇠를 얻은 다음 교무실로 가봐. 교무실 문과 매점 양쪽 문, 그 반 어딘가에? 이걸 어떻게? 넌 여기에 있을 거야? 언제 그 킬러가 여기로 올지 모르잖아.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넌 빨리 1A 반 교실로 가서 본관 열쇠를 찾아봐. 나중에 보자. 곧. 그래. 같이 다니면 될걸, 그죠? 아, 돈이 있으면 이렇게 뽑아먹을 수가 있네.